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我还告诉你你是彼得我要把我的教会建造在这磐石上阴间的权柄不能胜过他。 우리의 피난처시며 생명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做我们避难所和生命的神呢向您献上感谢和颂赞。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神祝福我们，让我们只告白唯独基督，只夸耀唯独基督，能够成为传递这真福音的主的百姓。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에 응답 누리며 음부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愿神赐给我们的生活，还有我们的教会，能够享受建立在磐石之上的教会的应允，而且完全的享受胜过阴间权柄的祝福。 특별히 치유복지위원회 복지선교국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特别献上治愈福利委员会的福利宣教级的献身礼拜。 지금까지 복지를 통한 중요한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현장을 향한 복음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별의 눈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至今为止，通过福利的重要的计划当中带领我们教会的神呐，现在为了能够实现向着现场的福利。 福音福利系统，愿神借着分辨的眼和唯独圣灵的能力引导我们。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奉靠现在活着同在的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아멘. 찬송 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向神献上赞美31首。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用使徒信经向神告白我们的信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向神献上赞美第93首。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대표하여 치유복지위원회 복지선교국 국장이신 문건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치유복지위원회의宣教局局长 문건점 장로为我们做代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따뜻한 햇빛과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도심의 번잡함과 잿빛 세상의 삭막함을 떠나 상가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神为借着我们主耶稣基督宝血赎回的亲爱的儿女们，供给温馨的阳光和清新的空气，且带领我们站起离开都市的喧哗和灰色世界的冷漠，来到坐落在青绿的山和草地，衬托的美丽的圣殿，能够得以敞开心扉，尽情享受礼拜，赐给我们如此特别恩惠的圣三位一体神呐，向您献上至高的赞美。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림으로만 상상해왔던 임마누엘 복지센터 건립이 구체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치유복지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바父神至今为止只是勾画和想象的以马内利福利中心正在具体化的这时间表里，诚心感谢您能够献上治愈福利宣教委员会的献身礼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장기동 성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다지 않게 복지의 발을 담그게 하셨고 어느 날 넓은 골이란 뜻을 가진 광주의 산자락으로 우리의 터전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神在很早之前在长指洞使我们无意中介入到福利中有一天把圣殿搬到了含有现成含义的光州的三角上。 이는 셋들을 건립하고 24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치유복지 선교를 실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237 치유 서밋의 3미션을 달성하고 세계교회와 후대 살릴 금토일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확신됩니다. 这是要建立三个院子，建筑二四系统，实施这时代必须的治愈福利宣教的神的使命，要达成二三七治愈生命的使命。我们确信，这是为打开周末三休时代，要拯救世界教会和后代的神的热心。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킴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감 같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정신병 시대 정신치유에 특화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如同彼得靠着耶稣基督的名，使坐在圣殿门门口的瘸腿的站起来，改变了他的命运。如同保罗看到被疾病附着的人，奉 赶出了恶鬼，医好了患病的人，在患病的时代能够成为治愈的圣殿，而且能够成为让我们的人们都成为属灵顶峰的圣殿。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에게 선견자의 영안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추진하게 하옵소서. 为此，神立在前方的李光中牧师加给他先进的灵眼和武力，包括主任牧师在内的所有的牧会者还有种植者，愿神也赐给同样的心智，一起来推动这个事工。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성전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감사의 찬미가 향기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献礼拜的这个时刻，愿在每个圣殿恩典的大浪潮，如同海浪，能够滚滚兴起；感谢和赞美，如同花香，能够盛开在每个礼拜的场所。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초월과 삼생기로 충만하여 전후후무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愿所有的圣徒借着圣三位一体神的三超越和三气息，能够充满，成为空前绝后的证人。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마음의 은혜로움과 행함의 지혜로움이 가득 차 넘치게 하옵소서. 准备礼拜的一切双手之上，愿神加给丰盛的心灵的恩惠和言行的智慧。 특히 치유복지 선교위원회 소속 전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特别是所属于 治愈福利委员会的每一位专业人士，让他们在自己的职分中能够发现神的时间表，蒙受唯一性的应允吧。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奉靠悦纳我们的礼拜，应允我们祷告的活着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将要成就的神的话语是使徒行传十九章八到二十节。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同声一起来读神的话语。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谢谢.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有一位在灵里很痛苦压抑的人给我发了信息.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说我太痛苦了，我应该怎么办？ 많이 이제 힘드니까 그러겠죠. 因为他实在太痛苦，所以会这样. 네, 그런데 뭐 제가 답을 톡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但是我很难用简短的短信回复，所以告诉他要好好听信息. 틀림없이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을 겁니다. 肯定我讲他也不会听的. 예, 듣는다면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如果真听进去的话，分明会兴起神的工作. 첫째로는 의사 얘기를 100% 순종하세요. 第一个要100%顺从医生所说的话. 그 약을 먹으라 하면 먹고요. 如果让你吃药，你就应该吃药. 뭐, 의사들은 지금까지 많이 증명된 거. 검토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因为医生讲的话是至今为止已经做过检讨和验证的，所以应该顺从他. 일단 그렇게 진정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首先要在镇定的状态下再试图去做.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약해진 뇌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也就是要救活你们已经变得很脆弱的大脑. 그리고 틀림없이 이 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동을 좀 하기 못하겁니다. 운동도 조금씩 해야 됩니다. 但病很重的人呢是不能运动的，但是应该一点一点开始运动. 틀림없이 이 뭐 음식도 이렇게 제대로 잘 조절 못할 겁니다. 那肯定他也无法做好饮食方面的调整. 기본적인 걸 하고 의사 지시도를 하면서요 두 가지 하세요. 做好基本的，也要听从医生说的话，然后要做两个. 천천히 호흡하세요. 要慢慢的呼吸. 기도가 될 만큼. 能够形成祷告的程度. 기도에 깊이 들어갈 만큼 천천히 호흡하세요. 能进入到祷告的深处的程度，要慢慢的呼吸. 여러분 뇌를 살립니다. 깊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能救活你的大脑，越进的越深越好. 어느 날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那么有一天会发现非常惊奇的. 대부분이 하다 안 해요. 但是大部分的人做到半途就不做了.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들어 가지 말고 제가 우리 여기 와 보면요, 야 하루 종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야 너무 복된 시간이다. 여기서 굉장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我来到这里觉得在这里做礼拜的人真是有福，因为这里是一整天啊能够做祷告是一个非常好的地方. 예, 시간이 전혀 안 나서 그런데 저는 시간 나면 바닷가에 갑니다.
因为我实在是挤不出时间，但是我只要有空的话去海边。 그런지 또 혹시 시간 나면 비서들도 알고 그렇게 제한테 질문을 하지요, 받아. 再有长一点的时间的话，秘书也知道，所以就向我提问，是不是要去海边？ 낚시터에 가면요 바닷가에서 하루에 여덟 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如果想去海边钓鱼的话，一整天要站8个小时。 거기서 굉장한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어요. 我在那里可以进入到非常深层的祷告里。 거기서 굉장히 깊은 호흡할 수 있습니다. 在那里可以做很深的呼吸。 진로 깨끗한 데이기 때문에요. 因为那里是空气最清新的地方。 네, 에너지가 많이 있잖아요. 而且有很大的能量。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도하셔야 됩니다. 大家不要担心，要试图这样做。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曾经患过癌症的人更应该这样做。 어떤 면에서는 응답도 바라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从某意义上也不要求应允，要真正的开始正确的做。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 것이냐? 我们应该建立怎样的教会？ 병든 자 치유할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是能治愈患者的教会。 꼭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먹으셔야 됩니다. 병든 자 갈 데가 없어요. 不要盲目的做，真的要立定心智，生病的人没有可去的地方。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똑같은 시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축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同样的人，但是有些人能够带给人很大的祝福。 그 성경을 쭉 보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있어요. 如果仔细查读圣经的话，有些人神特别赐福于他。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우상 신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事实上，摩西在埃及是与偶像寺庙在征战。 그래서 많은 비밀을 모세에게 줬죠. 所以赐给了摩西很多的奥秘。 혹시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 중에 돌을 던져서 이긴 거 맞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어요. 大卫和哥利亚之战是甩石头获胜的，但是我们稍微不小心会丢失。 이 골리앗이 말하자면 네피림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했나면은 여호와 믿는 자 나오라고 했어요. 这哥利亚是拿非利，他来之后就说相信耶和华的人站出来跟我。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아 하나님 조롱하면서요. 여호와 믿는 자 나오라고 했어요. 他大声亵渎耶和华，并且大声喊叫，相信耶和华的人站出来。 다윗이 갔지 않습니까? 所以大卫就出去了。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那仔细查读圣经的话，他奉靠 다윗을 보고요. 所信靠的神，그냥 얘기 아니죠，咒诅大卫，这不是普通的事件。 그때 다윗의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这个时候大卫是这样说的。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왔다 그랬습니다. 今天我是奉靠。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你所亵渎的耶和华的名站出来的。 너는 칼창 단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你是拿着刀剑出来，但是我是拿着奉你所亵渎的耶和华的名站出来的。 자, 강대국마다 하는 게 있어요. 有每个强国都在做的。 뭡니까? 是什么？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요. 계속 백성을 섬기게 만듭니다. 是建造庞大的偶像寺庙，持续让百姓去叩拜。 거기에 대항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쓰셨습니다. 那对抗这个世界的神无条件使用。我们仔细看一下。 로마가 신상 만들어 놓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罗马他建了很大的偶像，总是强迫人跪拜，很奇怪。每个时代都是这样。 옛날에 일본은 신사 만들어놓고 강조했습니다. 过去日本是建造神社，让人去参拜。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 싸움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죠. 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조지정 牧师不是为了民族而征战，而是与偶像征战，不能叩拜。 하나님은 그분을 쓰셨습니다. 神使用了这个人。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오늘 받아 가셔야 되는데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今天大家应该蒙重要的应允，这地上有很多有属灵问题的人。 이 사람을 치유하거나 준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십니다.
治愈这样的人，或者是准备治愈这样人的教会和人，神必定会赐给重要的祝福。 열매 안 나도 괜찮아요. 응답하는 건 똑같아요. 没有出现果子没有关系，应允是一样的。 그래서 저는 큰 경험을 했거든요. 所以我经验了有了一个很大的经验。 안창 마을 부산에 무당촌으로 저를 배치를 했어요, 교회에서. 在釜山有个叫安昌地区，教会派遣我到那个地方做事故。 거기는 거의 무허가 건물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무당이 모여 살아요. 那里的所有的房子都是非许可的建筑，而且都是贫困的人。 제가 거기 전도로 갔는데 제 주특기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망대가 아니면 못 갑니다. 我的特点是我是很怕羞的人，如果不是绝对望楼，我是绝对不可能去的。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神给我建造了绝对望楼。 거기에 완전히 구역이 만들어졌어요.而且在那里建造了一个完全的区域。 근데 저는 거기서 큰 응답 받았어요. 但是我在那里蒙受了很大的应允。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귀신, 사단,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未信者状态，还有撒旦、魔鬼、属灵问题，这些到底是什么？ 그래서 아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얘기하게 된 겁니다. 所以我开始讲未信者六个状态。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전도 운동만 해도 되는 부산 이만을 교회로, 서울 이만을 교회로 하나님은 저를 보내신 겁니다. 但是神把我差派到只开展传道运动就行的釜山以马内利教会，还有首尔以马内利教会。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而且神推动我，让我成就世界的化。 오늘 언약만 잘 잡으셔도 됩니다. 今天大家只要正确握住圣约也可以。 앞으로 교회 문 닫는 시대 올 겁니다. 将来必定到来，教会倒闭。 이미 왔고요. 也已经到来了。 그러나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실 겁니다. 但是传讲唯独福音的教会，神必定会兴起大的事工。 이유. 理由. 앞으로 더 일어납니다. 급증하는 영적 문제. 将来也会发生的是急增的属灵问题。 막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거. 생기나죠? 比如说抑郁症，还有焦虑症等等。 조현병. 还有 공황증. 恐慌症. 정신병. 调节病，还有精神病等等。 그러니 뭡니까? 所以会怎么样呢？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集中最多的。 우울증이 합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因为跟抑郁症合在一起，所以精神就变得很异常。 정신의 병이 와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是精神上的疾病，所以出现问题。 이 정도가 아닙니다. 不是这样的程度。 실제로 의사들은 모르지요. 实际医生是不知道的。 귀신 들린 병이 나오죠. 还出现被鬼附的病。 성경에는 있습니다. 圣经是有的。 자 이러면서 완전히 중독 시대가 온다 이래요. 同时也到来彻底上瘾的时代。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무조건 역사하실 겁니다. 只有只传讲福音的教会，神无条件会做工。 왜냐? 为什么? 복음으로는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해결돼요. 因为这种福音是不能解决的，是靠着唯独福音才能得到解决。 이 병든 사람이 오직을 알아듣는 그날 역사는 시작됩니다. 这生病的人听懂唯独的那一刻，神的做工才会开始。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랬습니다. 所以耶稣也讲唯独。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应该正确听明白这个。 그래서 이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힘들잖아요. 如果有这样的儿女，父母就很痛苦。 일단 큰 사명 가져야 되고요. 이 언약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首先应该有很大的使命，而且应该牢牢握住这个圣约。 성경에는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했어요. 圣经讲的不是福音，而是讲唯独福音，对吧？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是天地之差。 복음과 오직 복음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福音和唯独福音是天地之差。 복음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 오직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福音是诸多的事物当中的一个，但唯独 성경은 전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직 전도. 圣经没有教导传道，是唯独传道。 앞으로 점점 이 시대 오기 때문에요. 将来逐渐回到来这样的时代。 두고 보세요. 大家拭目以待吧。 우리 뭐
거의 다 불치병이에요. 而且几乎都陷在不治之症. 굉장히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而且癌症患者在急增. 여러분 힘 길러셔야 됩니다. 이 암 환자들이 계속 언제 걸릴지도 몰라요. 大家应该培养力量，因为癌症患者越来越多，也不知道什么时候会患上癌症. 그 요즘 걱정 누가 병원에 연락 왔다 암이라고요. 现最近是只要有人去了医院就检查出癌症. 얼마나 많아졌는지 누가 소식 전해 오면 암이라. 因为实在太多，只要说有时有人生病了就是癌症. 그 비서들이 이야기할 때 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고 심각한 얘기 있거든요. 那秘书告诉我的时候，有的时候表情很严肃，有的时候表情面带笑容. 아, 뭐 어르신이 가면 이러면서 생각하는 건데 뭐 들어보면 누가 문자 오는데 뭐 이런 식. 그럼 암. 他说啊，是某个人表情很严肃，说某个人生病了，然后一看是癌症. 여러분은 주일마다 여기서 큰 능력을 얻는 기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금토일은 후대를 불러서 하고요. 더민족 불러서 하고요. 周末三休要把后代和多民族叫过来做. 사실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병들어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事实上，这地上的一切，只要大家生病了，是毫无益处的. 뭐 후대에게 후대는 자기 복으로 살아요. 那后代怎么办呢？后代有他自己身上的福气. 이런데다가 이제 말이 얼마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이 생겨. 而且有残疾的人越来越多，不可能医好他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还有今天读的本文中出现的. 복음 오직 복음은 안 되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若不借着唯独福音，就绝对不能行的。使徒行传13章5到12节.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还有使徒行传16章16到18节. 오늘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还有使徒行传19章8到20节. 불치병이에요. 是不治之症. 그래서 오직 복음. 所以说唯独福音. 저는 아침도 얘기했지만 37년 전에 제 나이가 37세였어요. 我找神的时候也讲过，37年前我刚好是37岁. 그러면 제 나이 계산이 나오지요? 那大家可以估算出我的年龄. 37년 전에 37세였으니까. 我37年前就是37岁. 그때부터 그 편안한 긴 호흡과 기도에서. 那个时候开始就做了很平安的. 과학적으로는 확신했기 때문에. 很深长的呼吸，因为在科学上已经有根据和确信. 진짜입니다. 真的是做了. 아픈데 없어요. 没有生病的地方. 물론 우리 비서들이 저를 잘 도와주지만요. 없어. 当然是我的秘书们照顾好了我，但是没有任何的疾病. 늘 자랑하는 거지만 여러분 시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다 보여 이렇게. 虽然我经常在夸我自己，是为了让大家能够嫉妒我，这样的字样我都能看见. 힘 기르세요. 그 말이요. 걱정하지 말고. 不要担心，要培养力量，是这样的意思.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 막 오르기 생긴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힘 얻어서 여러분 세계복음 하셔야 돼요. 现在做礼拜的这个时刻，你们也应该产生武力，而且年纪大的人也应该培养力量做. 모세 보세요. 120까지 눈도 흑하지도 않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他的眼睛一直到120岁也没有红花，而且他的力气也没有衰败. 120까지 누구보다 팔팔하게 그냥 뛰어다니고 이래야 돼요. 直到120岁应该非常健康，能够奔跑起来，要成就世界繁华. 그 힘 기르면 됩니다. 只要培养力量就可以.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전도된 사람들이요, 나이 많을 때까지 힘 있었어요. 圣经中祷告的人、开展传道运动的人，共同点就是直到年纪大为止，他们一直有力量. 문제는 교회가 이걸 지금 치유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问题是教会却不能治愈他们. 여러분 이스라엘의 헤롯 성전이 세 가지 뜰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因为圣经的希律圣殿它除去了三个院子，所以不可能医好这样的疾病. 중세 교회는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열 싸움 한다고 이 죽어가는 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因为中世纪教会有很多钱财，总是争地位，所以不可能医好这样属灵的疾病. 오늘날 현대 교회는 치유할 교회가 없어요. 现今的教会也没有能够做治愈的教会.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로 모박하는 거예요. 所以现在有很多的人走向神秘主义的宗教. 우리가 욕하기 전에 만들어놔야 되죠. 我们在指着他们之前应该先建造起来.
그래서 지금 막 이상한 짓 한 데 있잖아요. 그건 다. 所有人们都去现在做很多怪异的治愈 그래가지고 이제 더 문제 없으리면요. 그걸 포기하는 거죠. 然后产生更大的问题的时候，他们才会放弃。 더 무서운 게 뭡니까? 更可怕的是什么？ 3단체에서 떼들었어요. 而且三个组织也介入到这里。 렘넌트 보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뇌과학, 뇌치유시대 온다. 그거 준비해라는. 我对人们的说，将来会到来脑科学、脑治愈时代，要准备这个。 이미 3단체는 기계로 사람을 치유하는 걸 개발 좀 했어요. 三个组织他已经开发了靠着机器能够医治人的大脑。 이게 더 문제입니다. 这才是更大的问题。 영적인 건 치유 절대 안 됩니다. 那属灵问题是绝对不可能治愈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욕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所以神不是为了指责其他的宗教，而是为了拯救所以 깨달은 기독교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应该体验。 어떻게 하면 되겠냐? 那如何做才可以呢？ 아니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应该怎样帮助生病的人？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냐? 应该祷告什么？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那我该怎么做？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준비해놓고 많은 세계 어려운 사람 불렀는데 뭘 도와줘야 해요? 我们教会准备好这个之后，已经邀请了很多世界的生病的人，应该帮助什么？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今天拿着本文中出现的，要做一个确认。 첫째입니다. 第一个， 각인 바꾸기입니다. 是改换刻印。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若没有改变这个是不行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은 오늘 일부에 본 겁니다. 所以使徒行传19章1到7节是我们一部来查看的是什么？ 마가 다름 인하던 어마어마한 이 오력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로 각인 바꾼 겁니다. 是恢复了在马可楼产生的巨大的能力，是改换了刻印。 더 중요한 게 나왔죠. 出现了更加重要的。 석 달 동안, 석 달입니다. 是三个月。 이러면 안 치유될 수 없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如果这样的话，不可能不得到治愈，是大胆见证了神的国。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所以不可能得不到治愈。 바울이 석 달 동안에. 是保罗三个月。 여기에 보니까 어느 정도에 낳는 거니까. 兴起神的做工到什么程度？ 제자가 일어나고. 有门徒兴起。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而且有很多诽 당연하겠죠. 毁谤这道的人也兴起，当然会这样。 두 번째입니다. 看第二个。 뿌리를 치유해 본 겁니다. 是治愈。 각인된 거 뽑아내고 밑에 뿌리는 치유해 버려야죠. 拔除了刻印。 영적인 얘기입니다. 拔除了刻印。 拔除了刻印的，然后治愈了根基，这是属灵的要。 기도 가능합니다. 这是祷告就可能。 자, 여기 두 가지 나왔어요. 在这里出现了两个。 구절에 제자를 따로 세웠다. 第九节是把门徒另外聚在一个地方。 서원에서요. 是在学房。 두 번째 게 이 서원에 다 나왔지만 이 중요한 게 나오죠. 第二个是学房也出现重要的。 뭡니까? 是指什么？ 이 10절에 두 해 동안. 在第十节两年之久。 야, 이거면 이게 10절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요. 바울이 2년 동안의 말씀 집중해요. 因为太顽固，所以保罗两年之久集中传讲话语。 포기하지 마세요. 不要放弃。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有神的大的计划。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终于又出现什么？ 단어를 잘 보시라고 하니까. 注意看这个单词。 체질 변화. 改变体质。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각인 바꿔야 돼요. 所以应该改换刻印。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照着扎下的根基结出果子。 그래 뿌리 치유했나 봐. 所以要治愈根基。 체질된 대로 운명 바뀝니다. 照着形成的体质改变命运。 어쩔 수 없어요. 这是没有办法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한 번 그렇죠?
주的事工的时候应该相信神现在拆派主的使者拆派宝座的 응답은 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면 돼요. 应允不是我们领受只要确认就可以这才是正确的 렘넌트들 응답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자 이런 게 와 있고 나중에 확인하는 거. 렘넌트认为应允是蒙受的但已经蒙 정확하게 하세요. 요셉에게 응답이 먼저 왔잖아요. 应允先来到了约瑟身上 맞아요, 맞아요. 对不对? 그걸 가지고 보디바의 집에 감옥소에 왕궁에서 확인했잖아요. 是带着这个在波提法的家里在王宫和监狱做了确认.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은 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应该正确理解祷告是什么，信仰生活是什么. 이걸 딱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所以你们祈求祷告.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要相信已经得着，这是耶稣讲的. 자, 체질이 어디 났습니까? 那怎么发生了体质的变化? 이 마술사가 말이야. 이 바울을 따라하다 막 뭔 일이야. 이걸 놓고 지금 14절, 13절. 在13节有念咒港股的犹太人. 또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还有继续在下面也在讲. 스기와의 아들들이 또. 有施基瓦的七个儿子. 이 집안의 아들들이 또 막 이 바울 따라 흉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14절에. 这个家族的儿子他们也在模仿保罗在14节. 자 보세요. 이 흑암 문화를 싹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发生了改变这些黑暗文化的神的工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문화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愿各位相信.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걸 알면. 그렇죠? 교만 아닙니다. 착각 아닙니다. 이거 안 믿는 순간 흑암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바울은 이걸 믿어요.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악기 들린 자가 마술사와 석의 아들에게 대들어서 옷을 찍어 그러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안 돼. 넌 누구냐? 그랬어. 保罗, 我也认识, 예수, 我也认识, 你到底是谁? 이 악기 들은 자들. 是被恶鬼所附的人. 심각한 일이 벌어져. 지금도 똑같아요. 세대가요. 发生了非常严重的事情. 这个世代也是一样的. 압니다. 都知道. 악한 영은 여러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꺾이게 돼 있어요. 恶灵认识你们，所以只要大家去那个地方，恶灵只能被折服。 여러분이 언제 포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他也知道你们什么时候会放弃。 저 인간은 절대 포기 안 해 알고 있습니다. 他知道那个人是绝对不会放弃。 그냥 잡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응답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大家握住应许，只是走下去，不需要应允，这才是应允。 난 늘 내 마음에 맞는 초대교회 죽음 상관없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我常常现在在讲初级教会与死亡毫无相关，聚在一起唯独恒切祷告。 늘 보세요. 经常看一下. 우리는 불가운데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死去也没有关系，这才是没有 그렇죠? 阻挡, 对吧? 그게 진짜 언약 잡은 거예요. 那才是真正握住了应许.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那黑暗不可能胜过光. 많은 사람이 벌벌 두려워뜨렸어. 有很多的人害怕战惊.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也就是敬畏了神. 여러분 가는 주 이런 일이 벌어지 보세요. 와, 这是很神奇啊！你们所到的地方也会发生这样的事情. 17절에 在17节. 오늘 본문 나왔습니다. 是今天的本文. 많은 사람이 회개. 有很多的人悔改. 이 그 비싼 걸 집 다 불태우고 막. 而且把那些偶像还有书籍全部烧毁. 이 책들을 다 불살랐어. 把那些书全部焚烧. 뭐죠? 这什么意思?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兴起来得到变化的神的做工. 20절에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第二十节主的道大大兴旺，而且得胜. 이렇게 됩니다. 会这样的. 이게 20절입니다. 这是第二十节.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모든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 神的话语的能力临在你们身上的时候，所有的黑暗的势力自然会被捆绑. 믿으시길 바랍니다. 愿各位能够相信. 그러면 결론입니다. 如果这样的话，看一下结论.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那应该用怎样的方法? 지금 우리 교회하고 딱 맞아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正符合我们的教会，那应该用怎样的方法? 복지화시켜라. 要福利化.
이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这样世界文化才有可能. 이제 우리가 딱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딱 우리가 복지 모르니까 하나님 줄게 패서요 눈 막아가지고 사서 복지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就像刚刚我们长老祷告的一样，因为我们不知道应该怎样做。 그 안 되면 성경 정의도 이제 어려워요. 所以神特意让我们来到这里。 그래서 복지화 시켜서 제대로 병든 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우리에게 와서 쉬고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不然的话，不可能做宣教的，让有生病的人能够平安的来到我们的教会，得到治愈，还有休息。 세 가지들. 还有三个院子。 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为了让他们能够来到这里的恩典。 그렇게 해야 됩니다. 应该这样做。 세 가지들에는 이래야. 준비된 겁니다. 三个院子是有二十四、二十五，永远才是准备好。 24, 25 영원. 是24, 25 永远。 세 가지 뜰에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가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곳이래요. 三个院子是多民族，还有生病的人和人们的来能够得到休息的地方。 안식할 수 있는 곳이래요. 应该能够得到安息。 이런 세 가지 뜰은 없을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可能没有这样的三个院子，我们应该建立起来。 가능합니다. 是有可能的。 오늘도 우리 중기자들 언약 장모부 가능합니다. 我今天看到我们众志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합니다. 觉得是可能的，而且确实是神做的工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会发生非常奇妙的神的作为。 또 지난 주간에는 암 걸린 분이 너무 힘드니까 항암을 어떻게 해야 되냐? 而且上一周有一位患癌症的人，因为 힘들지 않겠습니까? 抗癌治疗很痛苦，所以问应该怎么做？ 나 막 기도해서 막 그냥 참든지 항암이 아무 효과도 없다는데 뭐 또 뭐 병원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听说这个抗癌治疗也不一定有效果，要么我就这样一直忍挺过去啊，但是医院让我做，应该怎么办才好？ 얘기해줬습니다. 我对他说。 두 달 동안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호흡해라. 你两个月要这样祷告，这样做深呼吸。 의사에게 얘기해라. 두 달 동안만 쉬겠다고. 要告诉医生只休息两个月。 그래 진짜 기도하고 해봐. 然后真的祷告，尝试一下。 그러면 병원 가 검사하면 될 거 아니야. 之后去医院检查。 아, 수치가 좋아지고 문제 없다. 안 해도 되잖아. 如果数值变好，而且没有必要做化疗的话，就不做就可以了。 살고 죽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가는데 여기서는 언약 잡고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죠. 不要怕生死，反正我们会回到神面前，在这里我们要握住应许做证人。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력이 넘치는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요. 现在大家也应该正在做充满能力的祷告。 그렇게 공부하세요. 人们的也应该这样祷告学习。 다음 주에는 간증거리를 안고 증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치유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세 가지 뜰에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40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407首把准备好的礼物献给神。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모두 일어나셔서 렘넌트의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고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请大家起立，唱赞美，人们的心起来吧。之后，牧师为奉献祷告，祝福祷告，结束礼拜。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당연히 우리 후대 살릴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237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이 뜰을 만들 수 있는 성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언약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常常同在. 아멘.